Hi, welcome back to EG4K YouTube channel. EG4K YouTube channel에서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영문법을 좀 보다 쉽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1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죠. 투 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건 동명사라는 건데 이것은 앞에 배운 투 부정사하고 공통점이 좀 많습니다. 그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명사 한자로 쓰면 불명해지는데요. 동명사 동은 동사죠. 명은 명사하고 그러니까 동사하고 명사의 성격을 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사인데 동사하고 명사의 성격을 가진 거. 원래는 동명사 동사에다 ing 뭔 하는 중이지 하는 중. I drink coffee. I drink milk. 나는 우유를 마신다죠. I am drinking milk.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다. 현재 진행형일 때 ing를 썼죠. 그 현재 진행형에 쓰이는 ing를 갖다가 동사에다 붙여가지고 이걸 다른 용도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명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낚시 고기 잡는 거 있죠. 고기 fishing 고기 잡기 fish가 낚시하다 뜻도 있는데 fishing 하면 낚시죠. 그 다음에 hunt 사냥하다죠. hunt 사냥하다 hunting 사냥하기 그 다음에 sing 노래하다 singing 하면 노래하기 그렇죠. dance 춤추다 dancing 춤추기 또는 춤추는 것. I like dancing.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 나는 춤추기를 좋아해.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게 to 부정사도 마찬가지였죠. To dance. 그러니까 to dance나 dancing이나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unning은 run은 달리다죠. running이니까 달리기 달리는 것 그렇죠. 달리는 것 달리기는 is the easiest way to lose weight 잃어버린다 말이죠. loss weight는 체중이 준다 몸무게가 준다 몸무게를 잃어버린다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To lose the weight, 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Running, 달리기가. 체중 줄이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 오고, 그 다음에 헬스에 가서 운동 오고, 뭐 별질 약을 먹고 다 하죠. 그렇게 아니라 제일 좋은 방법은 조깅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세게 달릴 것 없이 조깅을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하면은 그게 제일 체중을 빼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Running. 그 다음에 I like fishing and hunting. 나는 뭘 좋아한다? Fishing, fish, hunt, 낚시하기, 그 다음에 사냥하기. 나는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동물을 사냥은 사실은 동물을 쫓아다니고 죽이는 것이죠. Hunting. 그래서 나는 먹과 낚시와 사냥을 좋아한다. 낚시하기와 사냥하기를 좋아한다. 또는 낚시하는 것과 사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뭐예요? like의 목적입니다. 나는 뭘 좋아하느냐? 낚시하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사냥하는 것을 좋아한다. lik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죠. running은 주어죠. 달리기 is. running is. 달리기를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my hobby 내 취미는 is listening to music. listen은 듣다 그 말이죠. listening 듣기 뭐 to music 음악 듣기 그러니까 음악 감상이죠. 음악 감상 음악을 듣는 것이 my hobby 그러니까 나의 취미는 음악 감상이다. 음악을 듣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My hobby라는 주어. 그리고 is의 보어죠. 이곳에 my hobby is의 보어입니다. 이것을 내 취미가 무엇인가를 수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어.
그러니까 저런들은 앞에서 뭐또 그랬습니까? To infinitive, to 부정사도 뭔 성격이 있고 명사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의 그런 성질이 있었죠. 부사의 그리고 명사 성질에서는 뭐로도 쓰이고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으로도 쓰이고 보어로도 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정사를 생각하면은 뭐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좀 쉽죠. 그 다음에 명사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사는 뭣도 동명사의 특징이죠. 동명사는 뭣도 되고 원래 동사였죠. 동사였는데 뭣도 명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동사인데도 그런데 이 동명사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명사라고 그랬으니까 명사와 같은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갖는 명사하고는 약간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reading. I like to read. 하면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죠. I like read 하면 끝나죠. 그런데 I like reading a detective story. 이렇게 어떤 목적이나 보호를 준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Detective story. 탐정. 탐정하는 이야기. 탐정 소설 같은 그런 탐정에 관한 이야기를 I like reading. 읽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냥 만약에 동명사 아니라면 I like to read 어든지 I like to read 어든지 I lik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I like reading 하고는 그 뒤에다가 뭘 목적 reading의 그런 목적어인 detective story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being a nurse is very rewarding. Being a nurse 이거 뭐예요?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간호원이 된다는 것은 very rewarding. 보상이 크다 이 말이 보람이 크다. Rewarding, rewarding. 이건 동명사 being의 보어입니다. 보어 is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주어고 이것이 보어. 이렇게 동명사는 동사와 명사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냥 동사와 동사만의 그런 그런 동사와는 성격이 다른 이런 무엇을 지어는 목적어를 지어거나 보어를 지어는 취할 수도 있는 특색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동명사는 뭐예요? 동사인데 문장 안에서 뭔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니까 동명사라고 그런다. 그럼 명사는 대개 뭐가 됩니까?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어로 쓰이거나 보어로 쓰이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대명사도 마찬가지죠. 명사, 대명사, I, you, he 같은 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Jane, Tom 같은 사람, 이름 같은 거. 예를 들어 주어 역할을 할 때는 reading books is boring. Reading books, 책 읽기, 책을 읽는 것은 책 읽기는 독서죠. 그러니까 독서는 is boring, 지루하다. 뭐라면 재미없는 책을 읽으면은 딱딱하고 어려운 책을 읽으면은 지루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책 읽는 게 상당히 기쁜 겁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뭐 인성도 바뀔 수 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책 읽는 것은 아주 좋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이렇게 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 가지고 책을 페이퍼로 된 책을 읽는 건 좀 줄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읽는 것 그냥 reading books는 책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독서죠? 아까 피싱이 있었죠? 피싱. 그건 뭡니까? 고기 잡기. 그걸 갖다가 피싱이 되면 뭐예요? 낚시라고 그랬었죠? 이건 이제 책 읽기. reading books 하면 뭐예요? 독서. 그 다음에 뭐 동물 잡기. hunt. 동물 잡는 것이죠? 동물 죽이는 것이죠? hunt. 그건 뭐, 사냥. 이렇게 동명사는 하나의 명사처럼 이렇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고기 잡기는 뭐예요? 낚시.
그 다음에 뭐 동물 잡기는 사냥, 책 읽기는 독서 이런 식으로요. 독서. 그 다음에 쿡쿡 요리하다 있죠? 조리하다. 쿠킹 조리 이런 식으로. Reading books is boring. 책 읽는 건 지루하다. 이건 주어죠. Reading books. 책 읽기는 지루하다.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는 대개 뭐예요? 동사의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Do you finish? Did you finish cooking? 너 끝냈니? 뭘? Cooking. 조리죠. 어떤 음식을 만드는 걸 음식은 요리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옛날에 요리한다는 말도 썼지만 실제는 요리를 만드는 건 조리라고 그럽니다. 조리. Cooking. Did you finish cooking? 너 조리 끝냈니? 요리 다 만들었니? 예, 쿠킹 요리 만드는 겁니다. 조리. 조리. 요리 만드는 것. 그걸 조리라고 그럽니다. Did you finish cooking? 너 조리 끝냈니? 이건 뭐의 목적이에요? Finish. 뭐. 뭣뭣을. 그렇죠? 목적이라는 건 뭣뭣을. 너 음식 만드는 것을 끝냈니? 그걸 갖다 조리를 끝냈니? 그렇죠? 너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 독서를 좋아하니? 음식 만드는 것을 끝냈니? 조리를 끝냈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목적어가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Calling.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에? For의 목적어죠? For에. 그래서 전치사 뒤에 와가지고 뭐가 명사로서 하나의 동명사로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한다. 보호 역할. 뭐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My dream is traveling America. Travel 여행하다. 여행하다. Traveling 여행이죠. 여행 또는 관광. 관광. My dream is traveling Africa. 나의 꿈은 뭐예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것이다. 또는 아프리카 여행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반대로도 올 수 있죠. 부호는 I am a boy. I am Jane. 하면 no. My dream is traveling Africa. 하면은 traveling Africa is my dream.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traveling Africa가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Traveling Africa is my dream 하면 이와 같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주어가. 그런데 여기는 my dream is traveling Africa 했으니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동명사는 명사인데 뭔 역할도 오고 주어 역할도 오고 뭔 역할도 오고 보호. 뭐의 보호? 동사의 목적으로서의 no, 목적어. 뭐의 동사의 목적어 또 뭐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뭐도 된다?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게 동명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에서 배운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뭘 붙이거나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를 만들었죠. 이제 to를 붙이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건 명사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만은 to 부정사는 뭐도 하고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또 뭐도 했어요. 부사로도 썼죠. 얘는 지금 명사로 쓰이는 것만 지금 얘기합니다. 동명사니까요.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볼까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렇죠? Email is easy. Send. Send는 보낸단 말이죠. Sending. Sending은 보내는 것. 보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발송이라고 그러죠. 발송. Email을 발송하는 것. Email을 전달하는 것. Is easy. 그러면 send email이라는 말은 없죠? Send email 하면 이메일을 보내라. 그건 말이 되죠? 그런데 send email is easy. 그건 말이 안 되죠? 뭐예요? 보내는 것 해야 되죠? 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to send 그러든지 to send email 그러든지 sending email 그래야 되니까 여기서는 sending이 맞겠죠? 그 다음에 I watching movie Harry Potter. 영화를 봤는데 뭔 영화?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봤다. 해리포터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판타지 영화죠. 마법사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럼 I watched 나는 보았다. I watched the movie 나는 영화를 보았다. I watching movie 이건 I watching movie라는 건 말이 안 되죠. I watching movie 그냥 예를 들어서 I는 빼고 그냥 watching movie 영화를 보는 것은 It's interesting 이건 되죠. 그러나 I watched 하면 뭐가 나와야 돼? I watched the movie 나는 영화를 보았다 그 말이죠. 뭔 뭐요?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I watched the movie 해리포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hobby is drawing picture. 내 취미는 뭐다? Draw picture다? Draw picture? 아니죠? My hobby is 뭐예요? Drawing picture. My hobby is drawing picture. 만약 부정사를 쓰다면 My hobby is to draw pictures. To draw pictures 그러겠죠? Drawing picture가 돼, 동명사니까. 그 다음에 밑줄 친걸 해석해라. 그 의미를 잘 생각해서 유의해서 해석하라. Walking in the park는 뭐예요? Walking in the park. Walking in the park. 공원을 걷는 것이죠. 공원을 걷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원 산책은 그러죠? 공원 산책은 is good. 좋다. 공원을 걷는 것은 좋다. 뭐뭐 이렇게 동사에다 뭐뭐 하는 것 하면은 명사니까 명사 성격이 있으니까 명사로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랬죠? 고기 잡는 것은 뭐다? 낚시. 이렇게 뭐 토끼 잡거나 이렇게 노루 잡는 것은 뭐다? 사냥. 그렇죠? 그 다음에 공원을 걷는 건 뭐다? 산책.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My dream is traveling America. 아까는 아프리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메리카로 바뀌었네요. My dream is traveling America. 내 꿈은 뭐다? 미국을 여행하는 것이다. 저도 미국에 이제 교환교수로 한 1년 갔는데 마지막 그한달 정도는 여행을 했습니다. 미국은 커가지고요. 우리나라는 하루면은 뭐 아무데나 다 가서 즐기고 요즘은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 필요도 없이 무박으로도 갔다 올 수가 있죠. 요즘은 캠핑카를 많이들 갖고 다니니까 가서 캠핑하고 자기도 오고 그다음에 뭐 콘도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여행을 국내 여행을 하는데 국내 여행은 가서 며칠씩 할 데가 없죠. 그런데 미국은 하도 커서 예를 들어서 LA에서 저쪽 뉴욕을 가려면은 자동차로 가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3일이나 4일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서부로 한번 한 일주일 가고 동부로 한번 일주일 가고 남부로 일주일 가고 제가 미저리 컬럼비아라는 데서 콜롬비아 대학에 교환교수로 갔는데 그래서 한 3주 동안 가족하고 차를 갖고 다니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자기 가족끼리 여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싼 모텔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가지고 곳곳에 많이 있어서 자기가 가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냥 예약을 하고 가면은 좀또또 쿠폰이라는 걸 줘가지고 싸게 예약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서 미국 여행은 아주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My dream is traveling America. They finish talking.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끝냈죠? 이야기한다. Talking. Talking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담화한다. 우리 담화한다. 대화한다. 담화한다. 말한다. They finish talking. 이게 명사니까 to talk 또는 talk에 말한다. 거기다 ing를 붙여서 말하기. 그걸 갖다 명사형으로 해서 담화. 담화. 대화. conversation. 담화.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죠. They finish talking. 그들은 담화를 끝냈다. 말하는 걸 끝냈다. 그 다음에 다음 과란에 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Are you afraid of dance? 댄스는 춤추다고 말이죠. Are you afraid of dance? 댄스를 두려워하느냐? 이게 댄스가 명사가 아니고 지금 이건 댄스 동사로 돼 댄스니까요. 그러면 I'm afraid of dancing. of 뭐예요? 전치사의 뭐로? 목적어로 댄싱을 쓴다고 그랬죠? Of dancing. Are you afraid of dancing? 너 춤추는 걸 두려워해?
대개 뭐다춤안 춰본 사람은 춤추는 걸 두려워하죠. 옛날에는 이제 사교 댄스라고 그랬어요. 폭 댄스, 사교 댄스라고 그랬어요. 이제 블루스니, 트로트니 뭐 이런 것들 추는데 요즘은 뭐 젊은 애들 노래하면서 춤추는 거 보면은 대체 저게 뭐 힙합 같은 걸로 이제 뭐 시작을 했지만은 대체 무슨 춤인지를 갖다 알수 없을 정도로 요란하게 춤을 추죠. 요란하게 춤을 추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춤은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떤 때는 그 뜻을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노래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그 춤추는 것을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세대가 돼서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들 이렇게 즐기고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BTS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of?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Think of 뭐 하는 거 노래하는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이건 sing이 명사가 아니라 sing 노래하다니까요. Sing의 명사는 song이죠. What do you think of that song? 그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냐? That song. 그런 말이 되지만은 이건 sing이니까 동사니까 뭘로 명사로 바꿔야죠. 그럼 뭐예요? Singing. What do you think of singing? 노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이게 그냥 명사 같으면은 What do you think of the song? 그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됩니다. The song. of의 목적어가 the song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건 sing이 됐기 때문에 sing을 뭘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명사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singing?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풀었나 한번 답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Sending 이메일이 아니라 sending 이메일. It's easy라고 그래서 sending 이메일. 이메일 발송은 쉽다. IT는 그렇죠? 알면은 천하에 쉽죠? 휴대전화 쓰는 것도 그렇고, 컴퓨터 쓰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 쓰는 것도 그렇고, 일단 알면은 아주 쉬운데, 모르면은 정말 까다롭죠. 모르면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은. 뭐, 저 어떤 음식 같으면은, 이렇게 먹어보면은 맛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알수 있지만은, 뭐, 인터넷은 그냥 자기가 모르면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IT는 정말 IT 세대에서는 명확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I watched the movie 그랬죠. I watched the movie Harry Potter. 나는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봤다. My hobbies 뭐예요? Drawing picture. 그림 그리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Walking in the park. 공원 안을 걷는 것은 is good. 좋다. 뭐에 좋아요? 건강에 좋고, 또,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예, 공원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공원이 잘 그래서 갖춰져 있고, 그건 공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은, 예, 집값도 비싸고요. 집값도. 한국의 집값은, 이상하게도 뭐, 학군이 좋아야 집값이 비싸죠? 학군이 좋아야. 예, 서울에 뭐, 강남에, 예, 서초동이니 이런 망부동 아파트 30평짜리가 30억이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지만은 저건 한국인의 습관이랄지 한국인의 그 취향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왜 강남이 왜 좋냐? 그러면은 뭐 학군이 좋아서 그런데. 그건 엉터리죠. 왜 그러냐면은 강남에 간다고 학군이 좋으면은 다른 우수한 사람이 많이 모여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공부 그냥 보통하고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만 많이 받지 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불리하고요. 이것은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말이지 학군이 좋은 것은 뭐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좋은 거인 뭐예요? 그 주변에 공원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편의시설, 뭐, 그 예를 들어서 극장 같은 거랄지, 오케스트라 볼수 있는 그런 극장에 있달지, 그 다음에 뭐 또,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백화점 옆에 있달지, 그 다음에 병원이 있달지.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어디에 살았냐면은
동작구 그 보라매 공원 옆에 살았습니다. 보라매 공원 옆에 살았는데 거기는 아주 좋습니다. 바로 보라매 공원도 있고 보라매 병원도 있고 그 옆에 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아주 살기가 좋은데 집값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군이 별로 안 좋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 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자, 다음에 They finished talking. 담화를 끝냈다 그랬죠? They finished talking. My dream is traveling America. 미국을 여행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Are you afraid of dancing? 또 What do you think of singing? 이렇게 뭐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쓰이는 것이죠. 원래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Are you afraid of? 예를 들어서 뭐 댄서를 두려워할 일은 없고 Are you afraid of a tiger? 타이거, 호랑이를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동사가 있으니까 그 동사를 명사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댄싱 한 겁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 song? 그 노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sing 노래하다고 돼서 그걸 명사로 바꿔야 되니까 singing 동명사로 바꿔갖고 What do you think of singing?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동명사를 배웠는데, 동명사는 앞에서 이름이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정사를 했기 때문에 비슷해서 좀 쉽죠? 부정사는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사는 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명사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 기능도 있고, 부사 기능도 있고 해서 상당히 더 복잡했죠? 그래서 2시간 동안에 배웠지 않습니까? 동명사는 이번 1시간 가지고 끝납니다. 명사 기능만 있어서. 명사 기능이 있으면 뭐 또?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될 때는 뭐 또? 이런, I like reading, like 같은 것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명사의 특징은, 뒤에 무슨 목적어나 무엇을 갖다가 보어를 치울 수가 있다 그랬죠? 보어를 치울 수 있는 이건 뭐 아주 세부적인 거니까 뭐 이해가 안 되면 뭐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했고 문제까지 풀었고 뭐까지 정답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서 동명사의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고요. 이 학습 사이트에 가면은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학습하는 사람들은 뭔 말인가 알 것이고요. 이 강의에 처음 들은 사람들, ED4K118을 검색해서 여기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 가면은 ED4K의 모든 그런 강의를 갖다가 클릭 이렇게 링크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클릭만 해도 다볼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 지금은 여기에서 유튜브 채널로 공부하시고요. 제가 이 EG4K 75개 강의를 예를 들어서 한 20개 만들어지면 20개부터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만들어가면서 올려가면서 할 거니까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수고하셨습니까? 너무 어렵지는 않았는가요? 영문법이 재미있을 수는 없죠? 재미없지는 않았는가요? 재미없지만 아는 거면 성공입니다. 그러고 공부하는 것이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그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좀 고통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 땀을 흘리고 고통을 수반해야 재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는 거, 저도 골프를 칩니다만 골프 치는 게뭐 가만히 서 있는 공을 갖다 탁탁 때리는 게뭘 그렇게 재미있겠어요? 그러나 일단 거기에 취미를 붙이면은 재미가 있고 그걸 골프를 취미를 재미있게 하려면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를 할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명호가 국제어니까. 그런데 그걸 배워야죠.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문법을 배우는 거고 또는 회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덥덥덥 이 화국 컴에 가면은 회화를 배우는 동영상이 100개도 넘게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골라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법을 배우는 것도 영어를 배우는 한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은 참고 견디면은 여러분이 영어를 잘 하게 돼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 배우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